이쁜 엄마, 안녕!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예, 안녕하세요. 어? 많이 지금, 어, 많이 힘들죠? 어, 힘들어요. 예. 왜 그러냐면, 진짜 곱상하게 생기셨어요. 그래서, 고생이라는 것은 일도 안 하고 살았겠다. 남이 봤을 때, 응? 어? 그러나 이 사주는 이 머리를 너무 많이 쓰시면서 고생을 많이 해서, 뭐 내가 경제적이면 경제적, 부동산이면 부동산 그런 쪽으로 성공을 했어야 돼요. 성공을 했습니다. 속은 비었어도. 그렇죠. 근데 했어요. 음. 왜이 말하냐면 엄마가 원래 부자였으면 상관이 없어요. 음. 아까 31살 때부터 음. 어? 31살은 우리 한참 이쁜 나이고 결혼 날 나이에 정말 애기 이렇게 강보에 맨다 그래야 되잖아. 그렇게 좀 과격하게 표현할게. 광보에 매여서 눈물 훔칠 시간 없이 그냥 뭘 이렇게 두르다 보면서 진짜 그런 인생 살았단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 내 12년, 딱 13년 전에 내가 눈 뜨다 보니, 어, 나 이거 많이 성공했네. 딱 이거예요. 그랬어요. 맞았어요. 맞았어요. 워커홀릭 상태예요. 그쵸? 렇 네. 근데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시기도 그렇고. 음. 세상이 지금 너무 또 시기도 그렇고 코로나 때또 많이 힘들었잖아 누구나 에이. 그런데다가 또 우리가 또 정권이 지금 많이 힘든 정권이잖아 에이. 아무리 내가 운이 좋아도 엄마래서 발목 잡힐 수밖에 없어 음. 세상이 그 너무 언제 어떻게 가 음, 그러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엄마는 살아가야 돼 에이. 그건 남 일이야 내일 아니야 에이, 왜. 맞아요. 그럼 지들이 그만큼 노력해서 하는 거고, 난 내가 또 나의 또 노력으로 나가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엄마는 여러 반면으로 제주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뛰어나고 아까 했잖아. 그 애초부터 부자는 아니었다고 확실히 말씀하세요. 네 맞아요. 음, 바닥부터 시작했고요. 음. 단칸집부터 시작했다고요. 단칸집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호화로운 집을 만들었다고요. 그 그러니까 얼마나 커피 마실 때 혼자 뿌듯할 거야. 에이. 그러나 지금 마음에 병이 생겼어요. 어. 3년 전부터. 음. 내가 2년 전부터. 나도 모르게 후두두수를 자꾸 집에서 창고에 꽃감이 자꾸 나가버리네. 음. 안 나가야 될 꽃감이 자꾸 나가고 있어. 음. 그게 언제 보렵냐? 3, 4, 5년 무렵부터. 음. 어?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되게 그 겉으로는 웃지만 이 마음속에서는 집에 돈이 자꾸 나가다 보니까 음. 너무 지금 많이 힘이 들어. 음. 긴 것만. 맞아요. 그렇죠 음. 그러다 보니까 음. 웃으면 웃지만 여기서는 에 멍해요. 음. 아침에 일어나면 음. 웃는 게 아니라 짜증부터 나요.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음. 내가 타고난 성격이 있어서, 음. 아니 음. 지금 상을 말하는 거예요. 상을, 음. 상을 음. 그 음. 아까 그랬잖아요. 엄마는. 무가, 에이. 유를 창조하고요. 에이. 유가 무를 창조하고, 그리고 에이. 내가 넘나 들어서 내 사주가 그만큼 남들 해을 좋은 거예요. 에이. 엄마처럼 고생했다고 해서 다, 남들 다잘 되지는 않아요. 아, 그럼요. 에이. 엄마는 그나마 복이 있으니까 잘 되는 거예요. 에이. 엄마, 그래서 또 머리에도 또 아이들 플러스 엄마가 운이 따라 좋기 때문에 에이. 잘 되는 거지 에이. 아무리 어떤 사람도 그렇게 안 하는 사람 어디서 해요. 그럼요. 그러나 안된 사람만 안 됐단 말을 에이. 하는 거야. 에이. 근데 에이. 집안에 이상하게 사주는전부또이 빵꾸가 났어요. 음. 빵꾸. 응? 옛날에 내가, 예를 들어서, 맡겼던 내가 혼자 다 장부를 쓰고, 음. 내가 꼭 재산 관리를 했다면, 음. 지금은 엄마가 그, 그렇게 못해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엄마가 해야 돼요. 어. 지금도 엄마가 하는데. 응. 누구 믿지 말라는 어, 뜻이에요. 결론은. 예, 예. 그냥, 음.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있다. 아들이 있다. 음. 사이가 있다. 음. 절대로 엄마는 거기서 맡겼다가는, 음. 지가 갈가먹어요. 응. 음, 맞아요. 지가 갈가먹어서 음.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음, 음. 아까 그랬잖아 여기는 웃는데 음. 여기는 웃는데 마음은 죽어버릴 것 같다고 음. 여기가 덜덜 떨려요. 음. 아까 짜증이나 죽겠어요. 음.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가 아니라 음. 왜? 그만큼 고생한 사람은 의심도 음. 많아요. 음. 왜? 나도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음. 전이들은 그냥 내가 살았던 것을 그냥 먹으려그 했네? 음. 그 생각 안들는 사람 어디 있어? 음. 솔직히 엄마처럼 철두철미한 사람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엄마가 음. 아직까지는 음. 젊으시고 음. 아직까지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뭐 키를 막겠다든지, 음. 뭐 고관에 키를 막겠다, 장부를 막겠다. 음. 계속 돈만 빠져나가지. 네. 돈이 안 들어옵니다. 음. 이게 엄마가 죽어버릴 것 같다고요. 짜증났어요. 음. 그러니 다시 내가 고관 키를 뺏어야 되나, 음. 맡겨야 되나. 음. 그러지 마세요.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응? 음. 음? 저는 남자는 없죠? 남자 있어요. 있으면 안 되는데. 음? 남자가 또 있어. 엄마, 어. 이걸 매듭을 지, 어주고 음. 가세요. 매듭 안지어주고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어. 응? 응? 내가 분명히 말했어요. 어. 곡강칠 누구한테 맡기지 말라고. 에이. 그건 엄마 거지. 음.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어. 이득 될건 아니라고. 응? 그러니까 엄마가 앞으로 향후 3, 4년, 음. 12년까지는 엄마가 할수 있어요. 네. 그냥 엄마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음.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명령하시고 엄마가 음. 가르쳐 주세요. 음. 아직은 엄마가 빠져나올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올해는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어... 올해 괜찮아요. 올해 괜찮고, 음.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음. 제가 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루는 스타일인데, 음. 그거를 지켜내는 거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에이. 근데 엄마가 못하는 게 아니라요. 어, 어. 엄마가 예를 들어서 아들이 있으면 아들도 못하고, 딸이 있으면 딸도 못하고, 사이가 있으면 사이도 못하고. 그냥 엄마가 지금까지 고생해서 어. 나는 정말 열심히 고생했거든요. 에이. 근데 거저 내가 내 돈은 땅에서 떨어진 줄 안다고요. 오케이 맞아요. 오케이? Okay. 네. 맞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표시를 못하더라도 어. 여건는 썩어지고 있다고요. 어.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엄마 마음이 안 편하다고. 어 그리고 선생님 올해 제 건강은? 엄마 어. 나답 줬잖아. 어. 여기가 겉은 진짜 이쁘시고 어. 정말 젊어, 젊어 보이시고 어. 진짜 그런데 여기가 덜덜 떨었을 때는 어. 우리가 오장육부에 힘이 없으니까 떠는 것도 음, 있어 음. 오장육부에 힘이 있었다면 음. 내가 아무리 불안증이 있어도 겉은 겉은 하게 넘겨 그러나 건강에 안 좋단 말을 하는 거야 음. 특히 목조 심하시고요네 목? 목이 히, 약합니다 복장성? 네. 응. 목 약해요. 응. 그리고 여기, 말하자면, 자궁, 아래를 자꾸 만졌죠? 에이. 아래 골반 쪽, 에이. 하반 쪽, 그게 많이 안 좋아요. 어. 그리고 엄마는 지금 신경이 그물이에요. 에이. 근데 엄마가 그랬죠? 어, 웃으면서 나 그런 신경 안 써. 아니요. 온통 신경이 지금, 에이. 내 돈에, 내 그, 업, 업 하는 거에, 온통 신경이 그거 있어서, 에이. 에이. 너 가지가지 마, 너네들. 어. 내가 어떻게 모은, 모, 모은 도, 돈인데. 어. 그러나 말을 못 하는 거야. 그 인상만 쓰는 거야, 엄마가. 미칠 것 같아. 어. 지금 제가 이제 몇 가지 기로에 섰어요. 네. 음, 음, 그러니까 생각한 거를 음. 실행으로 옮기면 되는데 지금은 딱 기로에 서서 어, 지금 건강 쪽, 셀프 케어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어, 올해는 음. 갖고 있는 거나 잘 지키시라고요. 남한테 맡기지 마시고요. 그러니까요. 지키는 건데 음. 아까 말한 대로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음. 사람들 사이에 좀 뒤에서 올해는 지금 공동 책도 만들어낼 거예요. 공동. 그럼 하반기에. 아니 상반기에. 아니 하반기 하라고. 하반기에. 아, 그리고 엄마 어. 상반기 못 해요. 어. 말은 오고 갈지 모르지만 그렇게 일이 그렇게 엄마가 말을 오고 가는 게그렇게 빨리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니까 그건 나도 역시 아 하반기 좀 더+ 더 넘어가라 더 넘어가 나또 빌고 있고요. 마음이 엄마가 지금 상반기는 안 좋아요. 그니까 러 하반기로 넘어가시라고요. 우리는 엄마가 너무너무 고생을 다른 때보다 더 많이 했는데 다른 때는 고생을 하만큼 엄마는 들어왔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고생 아무리 해도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그냥 거기서 갖고 논다고요. 오케이 지키기도 사실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 그 지키라고요. 아까 그랬잖아. 어느 누구 믿지 마시고. 엄마가 지금까지 31살부터 고생해서 음. 28살 때부터 고생해서 혼자 음. 말을 하자면 음. 그냥 내 애인만 있었지 신랑은 없어요. 음. 없어. 없었어요그 음. 음. 이쁜 얼굴이 음. 얼마나 힘들었을까 했어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저 이쁜 얼굴 이 남자들 가면 좋겠어요. 음. 저놈도 껄쩍, 저놈도 껄쩍, 이놈도 껄쩍, 이놈도 껄쩍 다 있겠지. 잘지켜내셨고요잘 지켜내셨으니까 음. 고생한 김에 앞으로 향후 내가 3년이 더 있어야 내 남자는 나오고요. 음. 진짜 내 남자는 음. 여기 항상. 그게니까 그러니까 그러 고생한 사람 주특기가 뭔줄 알아요? 어. 나는 웃어요. 아니요. 어. 여기가 이미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떨어요. 어. 그 지키기 위해서. 어. 그러니까 어느 누구 믿지 마시라고 난 지금 분명히 에음. 가족이라도, 내 형제라도, 에음. 내 자식이라도 믿지 마시고, 에음. 그거 내키 내가 갖고 있으라고요. 엄마는 무슨 말 하는지 내가 알아들으라고 나는 믿습니다. 에이, 어? 아, 그래. 유튜브가 그, 길게 안 나가잖아. 기운을 요즘 안 봐요. 에이. 맨날 짜리만 봐서. 그 그쵸? 그러니까 하이팅 하시고요. 볼 일만 벌리지 마세요. 고생 에이. 많이 했어요. 일말 할게요. 내가 스물여덟 살때 청산 가부돼서 어. 이만큼 눈물 흘리면서 어. 내 자식들 일고 났네. 음. 내가 뒤돌아 보니 음. 고생한 건 너무 고생했는데. 내가 그 노는 법을 모르네, 엄마가. 음. 나놀지도 모르고, 음. 내가 편안하게 이제 고스그 진짜 그 정도면 이제 재산이면 이제 이불 딱 덮고 음. 놀고 싶으면 놀고 그래야 되는데 엄마 그런 거 못해요. 못해. 죽 때까지 못해. 못해요. 왜? 네. 이미 돈에 맞다 알았고요. 네. 또 그렇게는 내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노는 법을 몰라요. 네. 엄마 오늘 안쓰럽습니다. 마음이 많이 안쓰러워요. 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네. 또 내가 너무 외롭다 보니까 사람 말할 수도 상대가 필요한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말씀 많이 하시면서 유튜브 더 많이 성장해서 100만 기록하세요. 네, 고생하셨어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네. 선생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이 얼굴 이쁜 얼굴 지키시고요. 네.